오늘도 상처입으며 일한 직장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함께 보실까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오히려 비난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보다 기운 빠지는 일은 없겠죠. 상대방이 밉고 억울하기도 하며 더러는 배신감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상대에게 내가 느낀 불쾌한 감정을 솔직하게 전해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관심 주지 않으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일 겁니다. 하지만 홍길동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평소처럼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은 모두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주변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고민은 마치 관계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관계의 문제가 아닌 한쪽의 인성의 문제라는 점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것은 쌍방과실이 아니고 홍길동님을 두고 뒷담화를 한 선배들의 일방적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저는 홍길동님께 반대로 좀 묻고 싶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왜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참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그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묵묵히 버티며 원하는 것을 취하든 새로운 기회를 엿보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선배들의 뒷담화를 듣지 못했다면 홍길동님은 그대로 행복하셨을까요? 아마 언젠가는 지치고 소진되는 순간이 왔을 거예요. 그것이 조금 앞당겨서 왔을 뿐인 거죠. 선배들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이기보다는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나를 지키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2007년 K리그 경기 중 안정환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가해진 야유와 욕설을 참지 못하고 항의를 했던 거죠. 때문에 당시 안정환 선수는 축구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경우에서 몹시 곤욕스러웠고 너무 속상해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신해철 씨는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호스트네이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아무리 많은 야유가 있어도 묵묵히 참고 끝까지 경기를 치고 경기 후에 재소를 하거나 상대팀 팬들의 나쁜 점을 지적했으면 저는 안정환 선수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가족과 아내에 대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정환 선수를 사랑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존경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를 해치면서까지 모른 척하며 불쾌한 상황을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과연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홍길동님, 더 이상 바람만 스쳐도 잎이 시들어 죽어버리는 유추프라카치아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